이재영 유호. 어? 야, 이 노래 오랜만인데. 이거 노래 여자 좋죠. 노래인데. 아. 어머. 정준희 씨가 아는 것 같은데요. 자, 정준희 씨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 봅시다. 아픔만 남겨두고 떠나는 내 맘속에 슬픈 음악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신비로 맺힌 햇살 같은 춤 이제는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에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대와의 댄싱 그대를 바라보던 그 순간 빠져버린 내 마음 달콤한 그 입술의 속삭임 그대를 내 맘속에 유혹하고 싶어 외로운 밤이면 나 홀로 이렇게 춤추는 내 모습 사랑은 이름만 남긴 채 안타깝습니다. 다 왔는데. 아, 이게 쉽지 않은 노래였어요. 좀 중간에 되게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빨리 진행하실게요. 네, 틀렸으면 틀린 거지. 아니요. 조세호 씨 그래도 너무 심한 가사를 못 외운 거지. 너무 심한 퍼포먼스였네.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. 네. 아 진짜. 어, 아니, 어, 여기. 자 어쨌든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 계속 배한성 서유리 결승 진출. 와. 세 번째 대결. 이선진, 이화선 대 이범학, 김민교. 자, 도전 전국 이번 예선은 아 장신 예선이에요. 장신 예선. 자, 우리 이선진 씨와 이화선 씨. 아 정말 에, 말 그대로 8등신 9등신 미인인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이선진 씨 남편분이 원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몰랐어요. 아, 네. 네, 매니저였어요.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. 아, 네. 세상에. 야,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. 그러니까 매니저 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자로 왔어요? 남자로 안 보였는데 괜히 나한테 승질을 내더라고요. 관리를 하려고? 어. 그냥 개인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. 근데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자꾸 화를 내나. 근데 저희 매, 그 매니저가 저희 남편이 남자 연예인만 하다가 아. 저희가 처음 여자 연예인이었었대요. 어머어머.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아. 했었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 아주 예쁘게 사랑으로 잘 승화가 됐네요. 아이고 세상에. 네. 어쩌다 보니까 왜 땅 밑을 이렇게 하염없이 나오죠? 땅 밑으로, 하나요? 땅 밑으로 들어가겠네. 그래요, 그래요. 어. 자,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레이싱 모델로 오해하는데 레이서입니다. 드라이버예요. 카 레이서입니다. 이화선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항상 웃고 있어요. 항상. 네. 어쩜 이렇게 항상 웃을까요? 심지어 레이싱을 하다가 차가 전복됐는데 거기서 웃고 나왔대요. 어머. 맞아, 맞아. 아니 뭐가 이렇게 웃겨 본지 제가 증인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. 아 맞아 같이 예. 레이싱을 하다 보니까 그쵸. 아, 레이싱을 해요? 저 프로 레이서예요. 그럼요. 선수 중에서 드라이버 중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차를 전복을 시켰어요. 근데 빨리 나와서 응급조치를 안 하고 나와서 휴대폰을 꺼내서 셀카를 아하 넘어진 차 앞에서 근데 물론 예. 그 경주용 차가 안전하긴 하지만 네네.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죠? 아니 그리고 겁이 나잖아요. 차가 전복된 상황이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. 이하선 씨는 남자보다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요. 이야 차도 잘 타고 차가요? 어떻게 네. 스틱이에요? 스틱이죠. 어떻게 왜 저러실까 정말. 아니,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어쨌든 오늘 우리 구등신 장신 미녀들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어서 초중 동창이에요. 네. 이범학 씨 그 다음에 누구시죠? 김민규. 김민규 씨 반갑습니다. 김민규 씨가 얼핏 보면은 김동완 씨 닮았잖아요. 여러 가지 별명이 많죠. 자세히 봐도 닮았어요. 예. 네. 네. 닮았잖아요. 제가 그 김동완 씨 닮은 걸로 뭐 이렇게 그 실시간 검색 1위 한 적도 있고 100m 김동완, 50m 김 씨. 예, 네. 네, 그렇게. 네. 아니, 닮았다는 좋아요? 아유 저야 좋죠 저야 아유 너무 좋지 아유 그럼. 그래요? 그럼요. 신화니까? 그럼 근데 그 신화 그 팬들한테 좀 약간 미안하지만 좋지. 아 그럼 서로서로 좋은 거예요.
이범학 선배님은 그 트로트로 전향을 하셨잖아요. 네네. 저 이제 가끔 가다가 트로트 무대에서 맞다. 예전에 그 자주 마주.